여자 우수상 골 때리는 그녀들 송혜나 저 원래 한 골 넣으면 그만 둔다 그랬거든요. 근데 두 골 넣어가지고 못 그만두겠어요. 유니버스 티켓 김세정. 그렇게 실력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. 대신 무대에서 그 실력이 드러나서는 안 돼요. 골 때리는 그녀들 동상이몽 투어 너는 내 운명 김혜선. 어? 아유, 애기 필요해. 왜요? 갖고 싶어. 벌써 있어요. 한번 필요 없어. 미운 우리 새끼 한혜진. 오. 엄마. 엄마.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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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어떻게 고추장 만들다 애가 간 것 같아. 자. 후보를 만나봤는데 네.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자 우수상 수상자는요 골 때리는 그녀들 송혜나. 축하합니다. 축하해요. 네, MC 금성장신 원년 멤버인 골 때리는 그녀들의 송혜나 씨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죠. 진정한 중공마 정신으로 매 경기 성장한 실력과 눈부신 활약을 보여주며 아픈 손가락에서 신인 골게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.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네, 너무 착한 송혜나 씨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. 저 진짜 정말 아까 그 단체상 주신 것만으로 되게 깜짝 놀라서 되게 감사했는데요. 저 SBS도 그렇지만 통틀어서 상 저 처음 받아보거든요. 진짜 제가 축구 3년 하면서 사실 제일 빨리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컸던 멤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. 정말 축구하면서 나는 남들보다 정말 많이 부족하구나, 많이 느리구나 라고 생각했었거든요. 근데 그래도 계속 해나가다 보니까 지금 이 상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. 사실 조금 다른 우리 그 구척 멤버들한테 항상 피해가 될까 봐 그 걱정에 항상 고민을 했던 사람인데 죄송해요. 너무 할 말이 없어가지고 너무 어쨌든 너무 큰 상 주셨으면 감사하고 진짜 너무 감사하고요. 올 한 해 진짜 너무 행복하게 보낼 것 같습니다. 일단 정말 많이 저를 뛰게 해주신 저희 감독님들 너무 감사하고요. 특히 진짜 못하는데도 저 에이스라고 항상 말해줬던 우리 수현 작가한테도 굉장히 고맙고 네, 골대녀 관계자분들 그리고 우리 선수분들 진짜 다치지 말고 내년에도 축구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화이팅 감사합니다.